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사망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기로 했는데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보입니다. 파워볼 복권의 주인공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파워볼 당첨금은 17억 6,500만 달러로 미국 복권 역사상 역대 두 번째 높았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LA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한국 지자체들 간의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부도수표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당들은 한인 업소만 골라 부도수표를 남발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6일째 교전 중인 중동 지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2년 동안 준비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양측 사망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소한욱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주요 거점을 파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אומר לכאן לכולם אנחנו נמחה את הדבר הזה שנקרא חמאס דאעש עזה נמחה אותו מעל האדמה. 의료시설과 구급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던 6명의 의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가자지구 내 유일한 발전소도 멈춰섰고 비상발전기로 버티는 병원엔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가자지구의 물과 전기는 물론 인도적 지원이나 생필품도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نحن نتحدث عن امتلاء أسرة المستشفيات في قطاع غزة بشكل كامل إضافة إلى أن الأدوية والمستلقات الطبية في طريقها للنفاذ تماما في مستشفيات قطاع غزة.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 교전이 이어지면서 양측 사망자는 이미 2,5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입은 사실상 진격 명령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군은 병력과 탱크 장갑차를 가자지구를 포위해 집결시켰고 레바논 헤즈볼라의 참전을 막기 위해 북부에도 지상군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이번 전쟁을 2년간 준비했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뤼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이스라엘과 연대하겠지만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기로 했는데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에 급파된 블링컨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회견장에 섰습니다. 하마스 공격은 잔인한 테러였다고 비판한 뒤 이스라엘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exists, you will never ever have to.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으로 가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은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의 지도자들과도 만나 확전 차단과 인질 구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마스를 고립시키면서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까지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수감자 교환 협상 때 동결을 해제해 한국에서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정도를 다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무기가 민간인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느냐는 질문에 사용 조건을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This is a professional military led by professional leadership and we would hope and expect that they would do the right things in the prosecution of their campaign. 이번 충돌 과정에서 숨진 미국인은 27명, 실종자는 14명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민 출국을 돕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당첨금을 기록한 파워볼 잭팟,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행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복권국은 6자리 번호 모두를 맞춘 당첨 티켓이 커런 카운티 프레지어 팍 지역의 한 리커샵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골의 한 작은 지역 리커 가게에서 당첨자가 나온 겁니다. 당첨 금액은 17억 6,500 달러. 당첨자는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7억 7,41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됩니다. 1등 티켓을 판매한 리커샵 업주에게도 10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2등 당첨자도 여러 주에서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남가주 몬트레일 팍에서 판매됐습니다. 몬트레일 팍 당첨자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면 76만여 달러를 받게 됩니다. 다음 복권 추첨은 14일 토요일이며 당첨금은 2천만 달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모두 29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는데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규모에 걸맞게 한국 지자체들 간의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한인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제50회 LA 한인축제.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최근 더욱 거세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을 구매하려는 타인종들도 많아졌습니다.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which is good. They're offering us a lot of samples, which is also good. My first time, so you know, we're just trying to experience as much as we can. 이제 그 한류 때문에 그 한국 음식에 대한 또 많이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고춧가루도 관심들 갖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도 맛보고 많이들 사가지고 계세요. 축제 규모가 커지면서 현장을 찾는 주민들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질 좋은 특산품을 사기 위해 매년 축제를 방문하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해마다 와요. 그래도 한국에서 왔으니까 사고 싶죠. 고향 냄새가 나니까. 한국 지자체들 간의 홍보전도 치열합니다. 각 지역 농수산물 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한 마케팅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 20개 회사 업체들이 이번에 부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전북의 문화를, 대한민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경북에서 75개 부스인데 그 부스 중에 음식과 제품을 가지고 온 반면에 문화도 데려갔습니다. 한국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 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포스켓사는 거기 첫날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춤 공연도 하고. 한인축제로 한껏 뜨거워진 타운 분위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아리랑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아리랑 축제에는 음식과 상품 부스 15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특산품뿐 아니라 베트남계 커뮤니티와 협력해 로컬 베트남계 업체 상품들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 사물놀이와 전북 문화공연, 그리고 한복과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 패션쇼 등도 펼쳐집니다. 오시 아리랑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나흘 동안 가든그로브 공원에서 계속됩니다. 이틀째를 맞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도 전체 미주 지역, 특히 남가주 한인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은 더 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경제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미국 내 패션 네일과 속눈썹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 뷰티 기업 키스그룹.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뷰티 업계 선도 기업으로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많은 그 위대하신 한상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또 저희가 어떤 그룹인지 회사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이 내놓은 고급 가죽 소재의 가방과 핸드백입니다. 언뜻 동물 가죽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과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가죽 제품입니다. 버려지는 사과 부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그 사과 가죽입니다. 사과 가죽을 통해서 저희가 원단도 판매하고 있고 원단을 활용한 가방이나 다양한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중대형 기업들까지 무려 530여 업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만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태용되는 세계 경제에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함께하고 또 미국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Quite frankly, I've not seen very many other countries do. So I think this is a huge movement where we have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더구나 미주 진출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도 한인은행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미은행은 코리아 데스크를 통해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더욱 널리 알리고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교류는 특히 미주 한인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신다거나 좀 좋은 비즈니스 찾으실 분은 꼭 오셔서 이 좋은 물건을 보시고 이 물건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바이어들하고 그 상담을 직접 하시면서 미주 시장 문을 두드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만 안고 가시면 나머지 후속 조치는 저희들 그 상고에서 미주 총연합회에서 매년 이 자체 이 행사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인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부도 수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 업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당들은 한인 업수만 골라돌며 부도 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하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캐더링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 1,000달러 상당의 음식 주문을 받아 만들어 배달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문한 한인은 음식값으로 현금 대신 개인 체크로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캐더링 업체는 개인 체크를 받지 않는 것이 규정이지만 고객이 현금이 없다는 말에 체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써준 1,000달러 체크가 부도가 난 겁니다. 체크를 써준 고객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캐더링 해드린 건데 그걸 갖고 이렇게 바운스를 내고 돈을 안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의류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도 부도 수표로 수천 달러의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한 손님은 의류업소에서 3,000달러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지불한 체크가 부도가 난 겁니다. 또 미국은 한국 같지 않아서 저희가 가서 또 막 이렇게 과도를 하면 이거는 외래 신고를 하면 저희가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소리를 피울 수도 없고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LA 카운티 검찰은 LA에서 부도 수표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전담 부서에서 부도 수표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바운스 체크 그 자체가 이제 절도 혐의로
그거를 기소를 할 수가 있는 절차를 갖다가 그 검사실에서 그 관리를 하죠. 부도 수표를 쓰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중범죄로 검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LA 지역 예비선거를 앞두고 시윤리위원회가 올해 3분기까지의 후보별 후원모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엔 LA시 12지구 등 짝수 지구 시의원들의 선거가 펼쳐지는데 우선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전리 LA시 12지구 시의원은 특별한 경쟁자 없이 압도적인 모금액으로 탄탄한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후원 모금액만 30만 8,300여 달러에 달합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에 세 번째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모금액 18만 6천여 달러로 10지구 후보 중에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헤더 현재 10지구 시의원이 뒤쫓고 있는데 차액은 1만 2천여 달러 정도입니다. 유 후보와 허 시의원이 예비선거에서 탑2로 올라 결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다시 중동지역 소식입니다. 연일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과 전기가 모두 끊긴 데다 유일한 발전소마저 연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는데 이스라엘은 인질이 풀려나기 전에는 어떤 인도적 지원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밤새 이어진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잿더미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피 묻은 얼굴로 공포에 질린 채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표정은 가자 주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거리를 걷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 무너진 폐허더미에서 생존자를 찾는 게 일상이지만 변변한 장비가 없다 보니 맨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이어지는 공습. 의료시설과 구급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6명의 의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료가 떨어져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도 멈춰섰고 병원은 비상발전기로 버티는 중인데 환자들은 쉴 새 없이 실려옵니다. 상당수는 어린이들입니다. 손을 떠는 아이는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롭지만 발전기를 돌릴 연료마저 떨어지면 병원은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가자 지구가 중세 시대로 돌아갔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물과 전기는 물론 인도적 지원이나 생필품도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로 내몰린 가자지구를 위해 이집트와 국제구호기구 등이 휴전을 제안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인질이 풀려나기만 기다리던 가족들의 상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접경지로 보이는 곳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여인과 아이들을 풀어주고 떠납니다. 하마스는 소셜미디어와 TV방송에 이 영상을 공개하고 인질을 풀어줬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 아이들은 이번 하마스 공격 이전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인질들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하마스가 비난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영상을 내보냈다고 성토했습니다. 인질 석방 소식만 애타게 기다려온 가족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Time is rushing. There's a 9-month baby and a 3-year-old child and my aunt has Parkinson's disease. I want them back. We all want our family back. 이웃집에 놀러 갔던 8살 딸아이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는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히려 담담해했습니다. 인질로 잡혀가 고초를 겪지 않은 게 다행이란 겁니다. They just said, we found Emily.
She's dead. That was the best possibly that I was hoping for.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what they do to people in Gaza, that is worse than death.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가운데 9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풀어달라는 납치자 가족들의 절규가 메아리 치는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인질의 안전과 석방 문제를 놓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언제쯤 끝날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투입되면 곧 정리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고민하게 만드는 변수들도 많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난해 기준 23조 원이 넘는 국방비로 막강한 화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120mm 포가 장착돼 있고 시속 60km로 달리면서 헬리콥터 격추까지 가능한데 1,3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를 뜻하는 나메르 등 장갑차 1,190대에다 야포도 530문에 달합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펴낸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자, 반면 하마스는 전차 같은 지상 전력도 없이 사거리 250km인 아야시 250 로켓, 또 구소련이 1960년대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말류트카로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전력뿐만 아니라 F-35 아디르, F-16 바락을 포함해 총 345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르 6급을 비롯한 각종 경비함과 해안전투함 49척 등 해군 전력도 있습니다. 로켓 전력 위주인 하마스는 육해공 분류도 없습니다. 전체 병력 규모에서도 육해공 현역 16만 9,500명, 예비군 46만 5,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마스 병력은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군사력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과 함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가자지구 인구 230만 명의 절반이 19살 이하 미성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모호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자지구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그 시가전, 뭐 혹은 소탕전 이런 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가자지구 곳곳에 하마스 땅굴도 변수입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네트워크가 땅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땅굴로. 땅굴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탱크 부대에 저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인지를 인간 방패로 삼고 있고 이란과 사우디 등이 얽힌 주변 정세까지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의 향방을 점치기 힘든 변수들이 많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측에 게시물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선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하마스 무장대원의 헬기 격추 영상입니다. 26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지만 가짜뉴스였습니다. 비디오 게임 영상을 가지고 합성한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헬기 4대를 격추하는 모습이라는 이 영상도 비디오 게임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기사는 구체적 병원 이름과 언론사 출처도 표기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어린이를 닭장에 가둬놓고 조롱했다며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틱톡 영상도 이번 무력 충돌과는 전혀 관련 없는 허위 정보였습니다. 전쟁이라는 혼란한 상황 속에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이유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의 온상이라며 CEO인 머스크에게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CEO 저커버그에게도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특정 인종과 성, 종교 등의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유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 X의 경우 지난해 기준 3,5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제24회 뉴포트비치 필름 페스티벌에서 한국 영화와 문화를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포트비치 필름 페스티벌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코리안 스포트라이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 제목 영화 달짝지근의 7510이 허니스윗이라는 제목으로 북미 지역 시사회를 엽니다. 이한 감독이 연출한 영화 허니스윗은 배우 유해진과 김희선, 차인표 등이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뉴포트비치 필름 페스티벌의 코리안 스포트라이트는 에마 아담주 파운데이션이 주최하고 UC 얼바인 한인 동문회 그리고 LA 한국문화원 등이 후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후반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걸 확인한 셈으로 금리도 이에 따라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습니다. 8월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한 겁니다. 작년 6월에 9.1%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건 맞지만 3% 후반대에서 물가가 더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The fact that inflation is still, you know, more than double the Federal Reserve's 2% target and the fact that prices are still high for consumers and households, that's the bad news. 연준이 물가가 잡혔다는 판단을 내려야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기는데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는 거의 완전 고용을 이루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계속되면 앞으로는 모른다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Our base case is that as we move into 2024, the US economy does fall into recession. We've had 13 hiking cycles from the Federal Reserve, and 10 out of 13 of those hiking cycles have resulted in a US recession. 특히 한 번 오르면 내릴 일이 거의 없는 음식점과 호텔 같은 각종 서비스 요금이 함께 뛰고 있는 상황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두 번 남은 회의에서 연준이 한 번은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그래서 오늘 발표로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굶어 죽는 주민이 늘고 있는 북한에선 사치품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ICBM 발사를 앞두고 쳐다보는 금색 시계, 1600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입니다.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 동행한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00만 원에 육박하는 프랑스 핸드백을 들었고 딸 주애는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250만 원짜리 프랑스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고가 의류와 시계 등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치품은 코로나가 유행한 2021년 184만 달러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는데 올 들어선 7월까지 4,064만 달러 규모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시계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21배나 급증했는데 핵심 지지 기반인 엘리트 계층에게 선물을 주고 충성을 유도하는 이른바 김정은식 선물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고급 시계 같은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대북 수출 제재 대상이지만 규제가 느슨한 중국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정치 속에서도 사치품을 들여와 당, 군, 정, 고위층을 위한 선물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제재 이행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5년 평균 110명 정도인 북한의 아사자 수가 올 들어 7월까지 2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는데 경제난 속에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지지층 이반을 막는 데 신경을 쏟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2023 라이브 아트 익스체인지 페스티벌에서 안무가 정다은의 신작 놀이가 세계 초연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의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2023 라이브 아트 익스체인지 페스티벌에서 안무가 정다은의 신작 놀이가 세계 초연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를 판소리와 현대음악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조화시킨 무용 작품으로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LA 댄스 프로젝트에서 공연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지역에서 과외 선생으로 일하던 38세 조셉 김 씨가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4에서 15세 사이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음란 행위를 포함해 중범죄 혐의 2건과 경범죄 3건으로 기소됐고 현재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기획한 한국 미술특별전이 열립니다. 생애 찬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약 50여 편의 한국 전통작품과 현대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열립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2시부터 월요일 오전 4시까지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구간이 보수공사 작업으로 폐쇄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운전자들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하고 평소 이용하는 출입구 램프 상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플로리다주 템파 소재 메트로시티 은행에서 순회 영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LA 한인축제와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 그리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까지 남가주 한인사회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역에서 가까운 행사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